안녕하세요. 광주 서초등학교 교사 최미진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아이스크림 포장해 가지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립니까? 3시간 정도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바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포장해 주는 드라이 아이스의 양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드라이 아이스 많이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 배송이라든지 신선 제품을 배송해 오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았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하얀 연기를 만들면서 사라지는 오늘은요 드라이 아이스 비밀과 함께 선생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는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고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드라이 아이스냐고요? 바로 1925년도에 미국의 드라이 아이스라는 한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이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이것을 드라이 아이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실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물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퐁당 넣어보는 건데, 한 번쯤 집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안 해본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세요. 참, 장갑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하얀 연기가 보글보글 올라오고, 자, 비커를 들어서 보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바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든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 액체 상태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바뀌지 않나요? 얼음에서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훨씬 익숙하지 않아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상온 1기압에서는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승화라고 불러요. 자, 앞으로 선생님은 승화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할 겁니다. 자, 반대로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되는 물질의 변화도 똑같이 승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른 용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얼음에서 물로 되는 우리는 현상을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 상태인 물에서 수증기인 기체로 되는 걸 기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수증기 상태에서 물의 상태로 바뀌는 걸 액화라고 하고요. 액체 상태인 것이 고체 상태로 드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승화의 과정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체는요, 에너지의 상태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반면 기체는요, 에너지의 상태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알갱이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 고체는 가만히 있지만 기체는 마구마구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는요, 가만히 있는 상태고요. 기체 상태에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는요, 마구마구 움직일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려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화를 이용한 실험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물에다가 퐁당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 보았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거품 만들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좀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물감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을 부어주고요.
따뜻한 물일수록 반응이 조금 더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미리 안에다가 저을 수 있는 빨대도 넣어놨어요. 자, 파랑색 물감을 떨어뜨리고 자, 반대편에는 노란색 물감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감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두 개의 물감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빨대로 잘 저어줄 거예요. 깨끗하게 잘 녹았죠? 자, 그런 다음 잠깐 장갑이 필요하겠어요. 자, 장갑을 끼고 드라이 아이스를 물속에 퐁당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꼭 껴야 되는 이유는 선생님이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기체가 올라오고 여기에 비눗물을 넣으면 보글보글하고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이 참 재미있지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비눗방울이 톡톡 터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런 이산화탄소는요, 바로 드라이 아이스에서 기화되면서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성질은 첫 번째, 불을 끄는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공기보다 1.5배 무겁습니다. 그럼 또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눗방울 띄우기 실험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할 실험은요, 수조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드라이 아이스 위에 입으로 불어넣은 비눗방울이 있습니다. 이 비눗방울을 드라이 아이스 위에 띄워볼 겁니다. 자, 수조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눗방울을 불어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냥 비눗방울이 뚝 떨어져 가지고 터지는 모습이요. 별다른 특이점을 못 찾겠죠? 자,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준비가 되었고요. 수조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을 거예요. 자, 드라이 아이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수조 안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때 비눗방울을 불어넣으면 보이시나요? 저 비눗방울 왜 터지지 않고 떠있지? 바로 바닥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1.5배 무겁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입으로 불어넣은 입김에 들어있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 위에 떠있게 됩니다. 마치 매달아 놓은 것 같이 비눗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요, 불을 끄는 성질도 있다고 했어요.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자, 물 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고요. 하얀 기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자, 이 기체를 양초에다가 흘려 넣으면 짜잔, 불이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소화기를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럼 이런 드라이 아이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화라는 과정이 있고요. 자, 부피 팽창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죠?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산화탄소의 상평형이라는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 물의 상평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물은 몇 도씨에서 어나요? 바로 0도씨입니다. 자, 0도씨 상태의 물의 상태는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나와 있죠. 자, 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 물의 상태의 경우에는 바로 물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100도씨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쭉 이어지는 그래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자, 여러분들 표를 보면 일기압, 자, 세로축은 기압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일기압에서 이산화탄소는요, 영하 78.5도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영하 78.5도씨로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세로축이 압력이라고 하였죠? 자, 압력을 쭉 올리게 되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더라도요. 자,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자,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액체 상태로 된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액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부피팽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부피를 팽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드라이아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이용한 실험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액체 이산화탄소 만들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위험하니까요. 집에서 실제로 해보진 않고요.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드라이아이스를 가루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집에 여러분들 이렇게 마늘을 찌을 수 있는 도구가 있죠. 자, 드라이아이스가 준비가 됐고 이 드라이아이스를 짜잔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런 다음 가루 상태로 짜자자자자잔 열심히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무리되진 않죠.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병원에서 자, 물약 넣어주는 그 약병이에요. 거기에다가 자, 가루 상태의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대략 15ml 넣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자, 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드라이아이스를 막게 넣은 다음에 마개를 꽉 막아주었어요. 자, 기체가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 확인해서 꽉 잠궜습니다. 아이고, 얼어붙어가지고 자, 잘 안 빠지네요. 자, 이제 비커 안에 물약병을 넣고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지고 와 볼까요? 자, 드라이아이스가 녹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물이 드라이아이스보다 훨씬 온도가 높거든요. 자, 그런데 비커 안에다가 물약병을 넣은 까닭은요, 바로 자, 물약병 바깥으로 이제 성회가 생길 겁니다. 서리가 생겨요. 그래서 관찰을 하기가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성회가 생기지 않도록 비커 안에다 넣어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투명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자, 조금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찰랑찰랑 보이죠? 한 번만 더 넣어서 더 녹여보고 다시 꺼내서 흔들어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어요. 자, 뚜껑을 열면 갑자기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안에 드라이아이스로 바뀌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피를 팽창시키면 자, 안에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변해서 이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가능했고요. 갑작스럽게 뚜껑을 열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급 하강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안에는 드라이아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 이 녀석이 드라이아이스가 맞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을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하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는 게 보이시죠? 자, 드라이아이스는 과연 어디에 이용되고 있나요? 선생님이 초반에 아이스크림 이야기했었죠? 자, 물건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한 냉매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19 그 백신 있죠? 그 백신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백신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드라이아이스를 포장재에 넣어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나사의 허블 망원경에 이제 금으로 도금시켜 놓은 거울을 세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드라이아이스 분말은 그 어떤 금속의 표면에 붙어 있는 고무나 모래나 먼지, 페인트 등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요. 급속도로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들이 잘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아이스의 가장 좋은 점은요. 이게 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잔여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다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탄산수를 제조하는데도 이 드라이아이스가 이용이 됩니다. 드라이아이스가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아서 톡 쏘는 맛이 나는 탄산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실험할 때마다 장갑 꼭 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드라이아이스가 몇 도씨에서 온다고 하였죠? 자, 일기압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드라이아이스의 경우에는 영하 78.5도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맨손으로 만졌을 때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그거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 입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동상이라고 했는데 화상이라니. 자, 그 이유는요.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생기고 빨갛게 그 손상이 있게 돼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동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드라이아이스를 만지도록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기 중에는요. 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여러 기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산화탄소는요. 0.035% 정도 존재해요. 0.03 굉장히 조금밖에 없죠. 그런데 공기 중에 0.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보안경을 착용했죠. 여러분들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실험을 할 때에는요.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드라이아이스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이스박스 보이시죠? 자, 아이스박스와 같이 이렇게 단열이 되는 그런 자재에다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엔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절대로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냉장고가 고장이 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양은 작아 보이지만 이 드라이아이스가 기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펑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보관할 때에는요.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면 폐기하는 장면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 드라이아이스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렇게 락앤락과 같은 밀폐되는 그런 용기에는 보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드라이아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과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여기에서 두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요.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드라이아이스가 남아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요. 저절로 부풀린 풍선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요. 이산화탄소 비눗방울 만들기입니다. 두 가지 실험 모두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승화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시고 페트병 안에 들어갈 정도로 빻아보겠습니다. 페트병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세요. 페트병 안에 물을 넣어주시고 고무풍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 물을 너무 적게 넣게 될 경우에는 물이 금방 얼어붙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들어서 흔들어 주시게 되면 풍선이 더 빨리 부풀 겁니다. 여기를 잡아 볼게요. 입구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모습도 보이죠? 저절로 부푸는 풍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컵이 필요하고요. 작은 드라이아이스 알갱이들 그리고 비눗방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비커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헝겊에 비눗물을 적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겊을 컵 모서리에 발라주면 이렇게 비눗방울, 이산화탄소 비눗방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산화탄소 비눗방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 포장 상자 안에 들어있는,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드라이 아이스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꼭 재미있는 실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 손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꼭 장갑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